아, 지금 이제 인요한 혁신위가 오늘 뭐 혁신위원 3명이 사퇴를 했다라고 했는데 좀 전에 혁신위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서 일단 사퇴 낸 적이 없다. 아, 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좀 갈등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김경진 혁신위 대변인이 혁신위는 김기현 체제의 이거 시간 끌기용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반발해서 특히 지금 혁신위의 혁신안 자체를 당에서 지금 이제 1호만 빼놓고 나머지는 수용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반발, 특히 이제 김기현 대표의 어떤 이 거취 문제에 대해서 결정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인요한이 다음 주에 30일 날 뭔가 발표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강 의원이 지금 내부 갈등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여기에 지금 사실 혁신위가 정치인만 있는 게 아니고 정치 영역 바깥의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일반인들한테 좀 생소한 분들도 있고 네. 여성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정치 현실보다는 더 미래를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저렇게 어떤 혁신위의 입장이 금방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결국은 지금 지도부와 이른바 당 주류들, 중진들, 좀더 적극적으로 혁신위에 호응을 해야 돼요. 네. 아니, 정권을 준다고 맡긴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 때문에 아까 지금 이렇게 문제 제기하신 여성 위원들도 그 자리를 수락하신 것이지, 그분들도 바쁜데 왜이 혁신위에 참여하셨겠습니까? 정권을 준다니까, 정말 그럼 내가 당 사랑하니까 한번 혁신을 내가 한번 좀 도움을 주자 했는데, 저렇게 지금 아주 그냥, 대놓고 그냥 일축을 하는 모습들을 네. 보이니까 섭섭한 부분이 많았다고 봅니다. 이제라도 당 지도부, 그리고 친윤들, 그리고 저 중진들, 저 정말 그 혁신이 이런 그 제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수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혁신위는, 물론 아쉬운 점도 많겠지만은, 대우를 좀 하나로 분명히 하고, 또, 일단 내부 토론은 치열하게 하되, 대외적인 결정은 한 통로로 모아서 이렇게 좀할 필요가 좀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혁신이라는 게 아무래도 내외의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혁신이도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은 좀더 내부적으로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이승만 위원장 아마 현장에서 활동하시니까 지금 네. 당이 빨리 뭔가 좀 결단을 내리고 뭐 국민들에게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절박성이 상당히 있으시죠. 오늘 굉장히 기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요즘 네네. 네. 국민들께서는 기상청의 그 예보보다 그냥 체감 온도가 몇 도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수도권의 체감 온도 지금 너무 춥습니다. 저는 혁신위의 혁신안 중에 사실 새로운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모두가 다 알고 있던 거고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었지만은 네. 이당 지도부 눈치 보느라 이렇게 다 못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강서 선거 이후에 인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모든 얘기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네. 저는 지금 우리가 목욕탕에서 때미는 세신이 아니고 가죽을 벗기는 혁신을 하고 있는 아, 거잖아요. 그렇죠. 가죽을 벗기는 혁신은 형벌이었고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비명이 들리고 피가 튀기고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모습들 이제 충분히 보여줬다면 그러면 이제 새 가죽 입혀줘야 됩니다. 네. 저는 우리 당 지도부가 이 수도권의 체감 온도 너무 춥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 혁신의 과정들 좀 적극 호응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려 봅니다. 네. 최근에 약간 또 기류 변화가 있었는데 김기현 대표가 아마 물러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굉장히 광폭 어떤 행보를 할것 같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또 요즘 제가 들었기로는 대표직은 유지하되 불출마를 함으로써 이렇게 해서 계속 일단 체제를 유지한다는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 김기현 대표 본인도 스스로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가 이런 내일 좀뭐 생각이 의정 보고 돼야 듭니다만. 한다 그러죠 또? 네, 그러니까요. 물론 저 정치인은 모레 물러나도 내일은 저 단합대회 연다는 게 정치인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김기현 대표는 막중한 이 여당의 총선 승리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혁신위까지 만들고 거기다 정권을 내준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김기현 대표가 정말 용단을 좀 내렸으면 하는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이승환 위원장 함께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마음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이런 청년들이 저는 앞으로 국민의힘을 이끌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치가 그동안 많이 고여 있었고요. 특히 이제 보수를 표방하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참 문제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새로운 피들이 좀더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뭔가 활성화시키고 또 국민의힘을 개혁한다고 그러면 아마 많은 어떤 저는 국민의힘이 사랑을 받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젊은 이제 이 인재들이 뛰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딴게 아니라 바로 이 당을 이끌고 있는 분들이 뭔가 좀 중대한 결단과 희생과 헌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제가 아마 많이 만나는 지금 새롭게 출마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그런데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정말 당과 윤석열 정부를 위한다면 어떻게 될지 본인들은 답을 알 텐데, 근데 점점 기득권에만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득 내 하나 지키는 거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오늘 저 이승환 위원장 막 오늘 우리 어벤져 처음 나오셨는데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좀 마지막 인사 그렇죠.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늘 지켜보고, 그리고 저도 이제 방송 전에 꼭 보는 어벤져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영화 어벤져스 보면 이제 마지막 히어로로 그 스파이더맨에 영입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그런 역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그것도 한마디만 드리면은 그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참 정말 우리 어벤져스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 꼭 봐야 될 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 주 네, 몰라 계시가 맞아요. 지난주에는 이제 조명현 그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법카 참 좋은 책들인데 이 책을 누가 썼냐면 다 30대 또는 지금 막 40이든 이 청년들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엄청난 갑질과 그 수많은 부패 행각을 목격하고 그걸 폭로한 대상은 전부 586들입니다. 586 이재명 또586 안희정입니다. 다 위선과 부패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주로 민주당 계열에서 그저 대통령은 뭐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만은 의회 권력 자들이 항상 가지고 그동안 쭉 이렇게 위선과 부패로 그냥 먹고 살았는데 이번만큼은 바로 그러한 속 시원한 책들을 써서 폭로를 해주신 30, 40 청년층들 또 정치계에도 이렇게 우리 이승환 이런 위원장 같이 또 이런 저 586의 위선과 부패를 넘어서서 새롭게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30, 40대 청년 정치인들이 뭐 그건 저 국힘 민주당 여야를 막론하고 좀 많이 공천되고 당선돼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